저는 아 우리 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구성했던 분들도 7년 정도면 20대 중후반을 그쵸. 바라보는 네, 나이였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면은 너무 빠져와서 살잖아요. 모이면 너무 즐겁고 마냥 든든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뭐라도 하나 좀 찍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형들 다섯 명이서 국내 대회를 처음으로 우승을 했고 또 아시아 세계 대회를 나가서 아, 거기서도 우승 결과들이 했고. 나오니까 네. 그때에 영재가 좀 꿈을 꿨다 그래요? 14년도에 대회를 나가고 분한 마음으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감을 얻으려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추노가 드라마 추노 드라마 추노가 네,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OST가 나왔는데 그게 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아 꿈에 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준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로 우리 무대하면 어떨까? 아 한복 입고 네. 그래서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네, 첫 한복을 입고 시작한 퍼포먼스가 아 그래서 네. 이게 그 한복을 입고 바디락을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종혁이 갑자기 오빠 저 1등인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방금 1등 발표했는데 저희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딱 옆에 딱 봤는데 몇백 명의 댄서분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댄서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사이로 지나갈 때 그때 느꼈던 그 순간이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